Thank you.
그리고 우리가 가진 우리 신앙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서십시다. 그리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주님 전에 나와 사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하나님의 올 한 해에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구별되지 못한 채 거룩한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저희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 지난 모든 삶들은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와 경제가 불안하고 세계적 전쟁 발발을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대립하니 이 나라가 점점 더 혼란하고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가 되어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가 창립 4주년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교회를 창립하시고 부흥의 기적을 이끌어주신 원로 목사님과 또한 함께했던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부흥의 성장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구원, 인류 행복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는 교회 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님 성령 충만하게 하사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3040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뜨거운 열정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구와 기관, 구역 모든 성교회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세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고 또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깨끗이 치유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으로 어려움을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형통한 삶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하모니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심령이 기쁨과 감사가 평온히 가득 넘치게 하옵시며 오늘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의 이름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입니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건 무슨 돈 받고 어떻게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뭔가 대가를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 오셔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셔요. 그 이름은 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같이 하고 상종하고 쉽지 않은 사람들, 아니 떠나야 마땅한 그 사람들 옆에 오신 것만 해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데, 그냥 옆에 오신 것 아니라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혼란, 우리의 모든 못난, 그리고 아픔 그 한가운데로 밀고 들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런 하나님 없으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고 또 꿈꿀 수 없는 귀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 영광받아 합당하고 영화로우신 이름입니다. 그 귀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이름을 가지시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영화로우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화로우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곳곳에서 그 놀라우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셔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고, 금동하모니교회, 건강하모니교회, 숙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부정하모니교회, 애들애들추원, 예양하모니교회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오상하모니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제가 능력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 사무실에 드리켜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시는데, 예,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딸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저기 주목은 유대인의 왕을 만나다입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찾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아닙니다. 유대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 그 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헤롯이라는 이 왕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따옴표 안에 있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네요. 유대인의 왕은 누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예수님 때쯤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뭐 600년 전, 적어도 600년 전서부터 그 이후로도 이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나라가 깨지고 흩어졌으면 그러면 민족이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인종적으로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왔습니다.
갈대아 오르면 그냥 그쪽 사람이에요. 그러니 별로 유전적으로 많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의 가족 그 가족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 한 나라가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서 뭐 한 500년 정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살다가요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곳,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었던 곳에서 뭐 북동쪽 그 지역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제국들이 섰다가 무너졌던 곳이고 또 아주 묘하게도 그 나일강 근처에 있는 그 애굽이라는 아주 오래된 참 이상하죠. 애굽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서 그 동네는 수많은 전쟁 그리고 수많은 제국이 왔다 가지만 애굽, 이스라엘, 이집트는 그대로 서 있어요. 하지만 뭐 이집트가 그대로 있다고 해서 이 땅이 그냥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흩어지고 나서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서로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며 살았던 그 땅.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은 어디 갔어요?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사라져 버리는데요. 그냥 그 동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상해요. 이 이상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킨다.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월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일월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안식일을 지키고 또 먹는 것들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다신론, 다신을 섬기는 세상에서 유일신을 얘기하면서 아예 요일도 다르게 그리고 먹는 것도 다르게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정치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뭔가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를 만들어내겠다고 무슨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일도 없고 무슨 테러단체들을 길러내려는 그런 시도들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왕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왕이 온대요. 왕이 온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정말로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 이상하고 특별한 사람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막 야만적이고 그렇지도 않아요. 꽤나 순종적이고 꽤나 똘똘하고요. 꽤나 윤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왕을 말하는 허무맹랑한 그 얘기들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헬라 그 전 세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이 말하는 왕, 그 왕은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전설처럼 마음에 소망을 붙잡고 있는 왕은요.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왕은 예전에 있는 다윗의 왕조를 새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란 거 아닙니다. 이 왕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요. 그냥 그 땅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리는 그 왕이 온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니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 그런 왕으로 올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왕,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메시아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요. 여기 이 전세계, 세계 쭉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의 왕을 기다려요.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의 왕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마태가 지금 전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말하면서요, 시작서부터 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가 마리아와 요셉, 하지만 결국 성령의 말미암아 잉태된 이 나사렛의 이 사람 예수가 우리가 모두가 함께 얘기하던 그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마태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처음 시작서부터 족보로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기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자손 가운데 온다고 하신 바로 그분, 예수, 임마누엘, 이 유대인의 왕, 이분이 오셨다고. 마태복음 제일 끝에는 어떻게 되어있죠? 세상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과 어떻게 통치하세요?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세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한 나라 아니라 모든 족속, 온 세상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므로써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그것들 너희를 다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이 놀라운 통치를 마무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왕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뭔가 어마어마한 군대 아니면 어마어마한 부요함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셔. 가서 제자 삼는 일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요, 그 가르치시고 분부하신 모든 것들 그 생명의 길을 지켜 따라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실 그 유대인의 왕입니다. 마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 우리가 기다려왔고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려왔고 우리들 때문에 이제는 온 세상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에서 누가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하죠. 마구간 이야기하고 말구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목자들 이야기하고 하늘 가득 별보다 더 많았던 천사들,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들, 그 이야기들 하지만 마태는 여기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마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목자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마태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유대인의 왕이 왔고요. 이 유대인의 왕은 바로 거기 있었어요. 왕이 왔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유대인의 왕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유대인의 왕을 만난 사람,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은 동방박사입니다. 아군은 맞아떨어져요. 멀리 있었던 박사들, 유대인 아닙니다. 동방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열방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만납니다.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 그래서 이분이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임을 증거하여 오늘 우리가 대강절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읽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도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요.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건 산타클로스는 아니에요.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 선물을 가져다줄 뭐 사랑 많은 내 남편 아니면 부모님을 많이 생각하는 자녀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대강절에 기다리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건 예,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왕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는지 보셔라. 그리고 그 왕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바로 그분이심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들으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만날까?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까? 두 가지는 같이 갈 겁니다. 자, 보시죠.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하는지 보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을 만났는가? 유대인 왕 그리스도를 경배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고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온 세상의 구주, 온 세상의 왕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 되셔야 돼요? 내가 그 왕을, 내가 그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을 내가 경배한다고 여러분들 말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말하는 것 없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말해야 만납니까? 오늘 보세요. 그냥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 예수를 만나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는 유대인의 왕 만나 내가 그분을 예배하겠다고 말하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말이 바가되고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어마어마하게 순진한 사람들,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정말로 치밀하게 계산된 뭔가 혁명의 마음이 있는 사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 예루살렘의 전쟁의 폭탄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서 폭탄을 던져 예루살렘에. 왜?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있어요. 처음 시작이 그렇죠. 헤롯 왕 때, 헤롯 왕 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간 겁니다. 헤롯이 누군데요? 헤롯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헤롯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이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왜 잔인해요? 뭐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하니까 그렇겠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요. 헤롯은 누구보다도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넘어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죽일 수 있어요. 자식, 부인, 상관없어요. 뭐든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권력을 휘두르는데 방해가 되는 건 정말로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모사를 꾸며서 계략과 계책으로 그것이 아무리 치사하고 야비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자기가 힘이 있다면 기어오르고 내 권력에 대해서 도전이 되는, 아니 감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아니 그것은 뻥끗이라도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헤롯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예 멍땅다 잡아서 죽이는 것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헤롯이 이 말을 들으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너 어디냐고 묻는 거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헤롯 왕, 당신은 그냥 유대의 왕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왕은 아니에요. 당신이 이 민족의 소망도 아니고 세상의 소망도 아니고 당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당신 위에 위대하신 왕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헤롯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가짜라고, 너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이야기를 우리도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우리도 예루살렘에 폭탄을 던지는 것 같은 말들, 그 말들을 하는지, 내가 폭탄을 던지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 왕을 만날 수 없어요. 주의 얼굴을 배우는 사람들은 누굴까? 주의 얼굴을 배우는 사람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 섬기겠다고 세상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헤롯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 얘기가 어떤 뜻인지 잘 보셔요. 내가 왜 주의 얼굴을 못 볼까? 내가 왜 정말로 세상을 다스릴 왕을 내가 맞닥뜨리지 못할까? 왜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못할까? 어쩌면 우리는 예루살렘 헤롯 앞에서 나는 유대인의 왕을 섬길 거라, 나는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순진한 얼굴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그 모든 위험들을 감수하는 어쩌면 피눈물, 아니면 담대한 믿음, 아니면 쥐어짜는 믿음으로라도 이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의 왕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동방 박사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폭탄을 던지고 있어요. 폭탄을 던집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권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 사장님이 힘이 많은 이유는 사장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장님에게 돈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또 거꾸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 사장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사장을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 뭐죠? 권력구조를 바꾸려고들 사람들이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돈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 아니라고,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아니라 사장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고. 뭐 사장님이 시키는 것, 그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해 보셔요.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들 회사에다 폭탄을 던지시는 거예요. 폭탄을 던지시는 거예요. 뭐 너무 드라마 같지만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쁜 일을 시키실 때가 있다고 칩시다. 그때 여러분들이 폭탄을 던지는 거죠. 당신은 왕이 아니고 내 왕, 나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이요 라고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폭탄을 던지지 못하면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이 즐거움이 최고라고 떠드는 그 세상에서, 아니 즐거움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의 가치가 아니라고 내가 말하지 못하면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교회 가서도 말씀하고 아 교회가 뭐 재밌고 즐거워야 되는 단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즐거움이 최고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최고예요. 그분이 왕이셔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재미없는 거 요구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재미 한 개도 없어도 그 일 따라 순종하며 나갈 겁니다. 돈이 안 되고 돈이 안 되고 내 왕은 유대인의 왕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경험해야 할 거야. 내가 그러니 나는 돈이 안 되는 일이면 움직이지 않는 그 세상에서 나는 돈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연봉이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수당이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여와 인센티브가 내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 주님을 따라 살아갈 겁니다. 내 왕이 누군지 나는 예루살렘 그 헤롯이 있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나는 폭탄을 던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주님을 만날까? 누가 주의 얼굴을 보는가? 오늘 우리에게 마태가 말하고 있어요. 마태가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 헤롯 왕의 예루살렘에 와서 산다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가시는 게 어딨냐고 내가 그를 경배하겠다고 지금 찾고 있는 어쩌면 이 순진한 세상의 물정으로 아니 어쩌면 세상의 폭탄을 던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제대로 된 합당한 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해서 그 왕에게 합당한 것, 황금과 위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엎드려 그것을 드려요.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걸 아냐? 유대인의 왕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왕에게 드려야 될 것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빌라도예요. 마태복음 제일 뒤에 가보면 로마 황제를 섬겼던 빌라도가 예수를 향해서 당신 유대인의 왕 맞다고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에게 합당함을 줘야 되죠. 왕에게 합당한 건 왕관입니다. 왕관을 주긴 주는데 그 왕관을 가시로 만든 왕관, 가시관을 내어줍니다. 왕에게 합당한다고 하면서 내어줘요. 하지만 그건 가시관이죠.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나 자신에게 말은 그렇게 합니다. 유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온 땅의 주가 되신다고 말해요.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황금과 위안과 모략 내 삶의 모든 것을 엎드려 겸손히 순종하는 것 대신에 뭐요? 대충 가시로 만든 관을 내어줍니다. 돈이 별거 아니고 주님이 최고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모두 드리지 못해요. 모두 드리지 못해요. 즐거움이 최고가 아니라고 하면서 주를 따르면서도 즐겁지 않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 내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예배는 이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왕 앞에 나오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 우리 귀하신 왕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왕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겸손히 순종합니까? 여기서 지금 순종을 하나님 모두가 다 드립니까? 여기서 들려내는 명령들 여기서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들 그 빛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갑니까? 이 말씀들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뭐 그냥 가시멸류관처럼 대충 만들어서 집어던지는 것 아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 유대인의 왕을 만나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꼭 산을 던지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합당한 예배 그 고백 합당한 순종 그것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내가 드려지는 것이 마음을 다했지만 내 힘을 다했지만 뭐 세상의 기준과 내 기준에서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나는 주 앞에 가시멸류가 아니라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드리는지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황금의 순도 아니면 모략의 순도 그건 나중에 하면 황금과 위안 모략 그리고 가시멸류가 이게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거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이거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시멸류관을 드립니까? 아니면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나는 드립니까? 나는 예루살렘 바로 그 왕 앞에서 내가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는지 내가 누구를 경배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까? 여기 있는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만나고 그리스도 그 얼굴 배우기 위해서 세상의 심장에서 그 해로 앞에서
놀라운 고백,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하시고 그 고백에 합당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만나요. 또 어떻게 만나냐면요, 이 사람들은 걷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각 동방사들은 계속 걸어요.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디? 베들레헴으로, 또 베들레헴에서 집으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12절밖에 안 되는데요, 그냥 보니까 꽤나 먼 거리를 지금 이 사람들이 걷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건 걸어야 됩니다. 어디로 걸어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다시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걸음은요, 그냥 방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또 미리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걷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갑니까? 이 사람들은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걸어가야 될 길을 다 압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냐, 방황하는지 주저앉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걸어요?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요.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니 여러분들 걸으세요. 계속해서 걸으셔요. 인도하심을 믿으며 걸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동방박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인도하심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하늘의 별이에요. 하늘의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라면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의 별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떻게 하늘의 별이 인도합니까? 우리가 하늘의 별 보고 점 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별 보고 점을 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그 별들과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우리에서 펼쳐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 우리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낯설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말해요.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을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를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가 들려요. 그리고 분명히 그 말씀이 세계 가득히 지금 채워져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어요. 이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그 손에 신실하신 것, 능력을 담고 있어요.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다윗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이 세상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셔? 보셔요. 나는 세상을 보면서요, 아니 세상을 보기 전에는 나는 그냥 우울했어요. 인생에 되는 일이 없어요. 슬퍼요. 나는 외롭고요. 나 혼자 버려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내가 하늘을 보니 뭐 청명한 저 하늘이에요. 그냥 아름다운 풍만, 그리고 거기에 날아가는 새들, 어쩌면 기러기가 부인장들 날아가 부인장을 쭉 날아가는 걸 보면서요,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시네요. 그 하늘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그 사이로 빛을 비추시는 것 같고 그 사이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지만 온 세계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 그 일들을 나에게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압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외로운 사람 아니에요. 나는 우주의 찌꺼기도 아니고 우주에서 그냥 왔다 그냥 사라지는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뭔가를 던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내게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변하게 되는가? 나는 혼자 앉아서 버려진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엉망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달라지는 거죠. 온몸에 무슨 추스르기 시작하는 거고 신발 묶기 시작하는 거고 눈물 훔치면서 끙차고 일어서게 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른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변화가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인도하십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항공 역사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쭉 봅니다. 전에는 그 일들이 허망하고 그 일들을 보면 분노와 미움만 가득했지만 어느 날은 아니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틈을 내시고 빛을 내게 비추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틈을 내시고 내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내게 전하시는 것 같아요. 망하고 갔고 엉망이 되어간 그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내게 들릴 것 같은데 그때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망하고 주저앉아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요. 그러네. 누구는 세상을 보면서 절망해요. 하지만 또한 누구는 이 자연을 보며 소망을 품어요. 누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오히려 더 절망하고 더 타락하고 더 허무한데도 가지만 누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도 소망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전하시는 그 메시지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눈을 들으셔야 돼요. 눈을 드십시오. 어쩌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저녁에 노을을 보며 어쩌면 자살하러 가는 사람이 있지만 저녁에 노을을 보며 어떻게 내가 해야 될 일,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힘내고 눈물 닦고 그리고 온몸에 다시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황홀한 성향이 누구에게는 절망이 그리고 누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문을 여시고 비추시는 빛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부르심을 누구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셔요. 하지만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들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아셔야 돼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밖에 못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예루살렘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에 가서 예, 그 주님 앞에 왕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요. 우린 예루살렘까지는 아마 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호연지기 뭐 이런 거 하죠. 자연을 보면서 웅대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쪼잔하고 못난 사람 아니야. 뭐 하나님의 자녀가 호연지기를 품으면서 그렇게 대범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우주를 돌려 움직이시는 걸 보면서 아 신실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필요합니다. 왕을 만나시는 분들, 세상과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셔. 그리고 어떻게 하셔? 예루살렘에 이르렀거든. 여러분들 또 인도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선지자의 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과 세상에 주목하셔요. 그것들을 보면서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성경 말씀, 이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 더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죠? 세상과 그리고 표적을 보니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 수 없어요. 백만성의 장미에서도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다 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물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금물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그리게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세상과 역사를 보면서는 제대로 콕 찍어서 그 왕 앞에, 그 생명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사랑하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보세요. 사랑 어떻게 하는 건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지,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이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낭만이나 여러 가지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은 예, 가짜들 말고 진짜 참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재밌는 건 뭐예요? 이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을 해석해서 알려준 이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박사들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고 알아요. 근데 안 갑니다. 안 가요. 베들레헴이 그렇게 먼 것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한 것도 아니에요. 멀지도 않고 험하지도 않습니다. 약간의 수복, 시간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게요. 그렇게 먼 길을 가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간, 그것 넘어서 있지 않아요. 아주 짧은 길이에요.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가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짧은 말 한마디고요.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는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는 어디는 작은 실천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합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죽어도 못 간대. 근데 이게 정말로 죽어도 못 올 일입니까? 교회 오는데 버스 한 번 타면 뭐가 맞는다. 그럼 두 번 타면 되는 거 아닌가? 버스 두 번 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내가 주님 앞에 뭐죠? 헌신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게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 내 삶이 변하는 게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집니다. 거기에 무슨 뭐 깊이 무슨 1만 2천 미터 되는 무슨 신내가 있고 무슨 뭐 만 미터 넘는 그런 산이 바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못 넘는 산과 건너지 못할 바다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도 뭐요? 사람들이 안 가요. 왜 안 가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은 안 하고 그게 내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전설이고 소망일 뿐이지 우리가 거기 가면 정말로 거기 살아계신 유대인의 왕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고 나오는 자리에서도 그냥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는 거기 가봐요. 그냥 뭐 그 담임 목사 볼 거고 이런 사람 이야기 하고 그게 다겠지.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한다는 소망이 있거든. 좋은 이야기들은 난무하지만 정말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시는 분 앞에 내가 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알아두면 걷지 않아요. 앉아있어요. 이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하고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갈 믿음, 그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 안 가는 겁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어요. 이 전범 박사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걷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예, 걸어갑니다. 별을 보고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압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멀고 힘들어. 아니면 뭐 작고 뭐 얼마 안 되는 거리거든요. 걷지 않으면 거기 가다를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만나려면 여러분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게 걸으셔야 돼요.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마음을 담아두지 마세요. 마음에 담아두고 깨닫게 하셨으면 그것을 발걸음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납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하셨지. 용서는 얼마나 아름답다. 여러분 거기에 취하지 마세요. 걸어가세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세요. 아 마음이 미움을 품는 건 아닌가 보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은 미워하지 않는 거면 그거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미워하지 말아라. 그 대신 너희들 용서해라. 말씀이 가르치니 용서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용서는 세상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앉아있지 마시고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시는 거야. 내가 용서하기 시작할 때 나는 주님을 만납니다. 난 주의 얼굴을 뵙습니다. 주께서 내 삶을 바꿔내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삶의 현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어디가 걸어갈 때 말씀대로 행하셔요. 더 쉽게 말하면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 순종해야 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보살펴드려야지. 그게 좋은 거지. 그게 답니까? 아니죠. 조선으로 찾아가서 문안하는 거예요. 큰절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걸어가지 않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걸어가지 않으면 베들레헴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왕 앞에, 유대인의 왕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마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기 유대인의 왕이 왔다. 누가 왔냐 그래요. 도망가서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왔어요. 인도하셨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압니까? 처음부터 인생에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내가 다 압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걸어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편하드릴게요. 왜 못 걸어오는지 아시죠? 믿음이 없어서 못 걸어오고요. 이 사람들 소동에 그 술 안에 발이 잡혀서 못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떠났다가는 헤롯이 난리를 날 것 같아요. 아니 헤롯이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벌써 난리가 시작됐어요. 그럼 이거 수습해야 돼요. 이미 벌어진 일들을 수습해야 되고 이제 내가 가게 되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해야 돼요. 그러니 그 염려로 수습하는 그 일로 이 사람들은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들은 좀 이상해요. 멀리서 옵니다. 인도하심을 받아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요. 거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여기 베들레헴으로 올 때요. 이 사람들이 뒤에다 둔 건 어떻게 해요? 폭탄이 떨어진 예루살렘을 뒤로 가다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고 그 성경의 예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아니 조금 지나면 안타깝게도 베들레헴에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베들레헴의 지경에는 두 살짜리 아들을 몽땅 다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는 그 이야기가 헤롯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몰라요. 헤롯의 눈에 띄는 것들은 다 너무 얻어맞고 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요 거기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게 좀 무책임해 보일 정도로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뒤에서 폭탄이 통통 터집니다. 난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앞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갑니다. 뒤에 있는 손 안에 뒷덜미 잡히면 우리는 왕을 만나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었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마태는 자기가 떠나면 그 세관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소란 거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소란이 왜 없겠어요? 거기서 세금받은 그 세관이 갑자기 떠나버리면 도대체 장부가 제대로 적혔는지 적힌 장부가 여기 들어온 돈이랑 맞는지 이거 누가 다 확인할까요? 난리들이 나겠죠. 마태가 예수님 잠깐 기다리시오. 이거 다 정리해야 되고 이거 다 인수인계 하고 그러고 가야 됩니다. 이 소란에 대해서 이미 벌어진 소란과 벌어진 소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따라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고기를 잡고 있었던 형제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고기 잡던 모든 것들을 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 고기가 누구 고기인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건 상관없어요. 이 배는 누구 배? 아니 상관없어요. 이 금을 누가 보고?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합당치 않다고 하셨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그 농사짓던 소들 그거 다 풀어놓고 농사짓던 기둥들 그거 잘라다가 제단 만들고 그 소 잡아서 사람들 다 잔치하고 떠납니다. 동네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냥 따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 유대인의 왕을 따를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고백하며 순종하며 가는 곳마다 폭탄이 떨어질 거예요. 왜? 세상에 이미 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폭탄이 떨어지는 것, 그것에 연연하고 거기에 붙잡히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내가 이 사람을 다 용서해버렸을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소란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 용서하면 내가 받은 그 모든 손해는 어디서 채워놔야 될까? 그 온갖 소란들 다 정리하려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려면 내가 어쩌면 내 직업을 버려야 돼. 내 직업을 버리고 생겨나는 그 모든 소란들 그걸 내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정리 못합니다. 그러니 못 따라 나서는 거야. 못 따라 나서는 거야.
너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 기도의 제목들과 그리고 기도의 문제들을 내 앞에 쌓아놓으셔. 그러면 나는 잠 못 잡니다. 잠 못 자면 이제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 그 수환들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밤새고 금식하며 하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셔. 우리는 뭔가 걸어갑니다. 이 세상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걸어가고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우리는 걸어가요. 손 안을 뒤로 하고 우리는 걸어갑니다. 예수님 걸으셨던 그 뒤에마다 온갖 소란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고치면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 아니요, 귀신 고쳐놨더니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겨요. 이게 도대체 뭔지 고민하고 쑥덕쑥덕거리는 이야기, 이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치고 가셨을 때 그 십자가를 치면 모든 일이 해결되죠. 아니요, 아직까지도 십자가를 치는 그 길로 쑥덕거리는 일들, 온갖 소란이 여전해. 예수님 그거 다 마무리하시고 그 소란 다 마무리하시고 가시셨으면 아직도 십자가 못 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다 뒤로 하십니다. 사람들의 오해도 다 뒤로 하셔요. 오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뒤로 하고 이것 때문에 복잡해진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거 다 뒤로 하고 여기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의 왕은 그렇게 걸어가셨고 또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뒤수수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씨 뿌리는 사람들 비유 지지난주였네요. 씨를 뿌려요.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으며 걸어가는 거지. 내가 그 씨앗들을 다 돌보면서 씨앗을 신경쓰니 땅 한 파가지고 물이 들어갔는지 그거 재고 거기 뭐 나오는지 그거 열고 그러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께서 모든 걸 하려면 선을 이루실 걸 나는 믿어요.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시니까 나를 부르실 때는 그 일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이 사람들은 걸어요. 어떻게 황금과 연고를 드리고 나서 예배하고 나서 이제는 다른 길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이제 다른 길이에요. 유대의 왕을 만든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길이라는 건 삶의 태도고 삶의 형식이죠. 마태는 좁은 길이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전과 다른 길이요. 다른 삶이 이 사람들에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다른 길을 봅니까? 지시하시를 받아요. 하나님 지시하셔. 왕은 이제 지시하십니다. 얘기가 좀 달라지죠. 잘 보세요. 역사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 주를 만났을 때 이제 주는 이 사람들에게 지시하시기 시작합니다. 삶은 점점 더 명확해져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별을 보고 왔을 때는 긴가민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오지요. 우리가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때 늘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은요. 그 길은 내가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와는 다른 확신의 차이에서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서 이제 그 왕의 지시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지시하기 시작해서 이전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는요. 이제는 얘기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뭔가 남아있는 그런 것들도 사라져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잘 사는 삶이 뭔지 그 사랑의 길이 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줘요. 주의 은혜를 받고 주를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주의 지시하심이 내게 임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나를 사명으로 보내시는 다른 일이 생겨요. 동방을 떠날 때와는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냥 세상보다 좀 잘 살아야겠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명확한 내 삶의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가는 길도 몰랐던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 돼요. 길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지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보며 우리를 뜨겁게 만드셨던 것들이요. 몽땅 다 슉
사복 수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사들과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길을 가실 거예요. 여기 유대인의 왕 앞에 나와서 왕을 만나 예배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 드리고 내 삶을 몽땅 내어드려 세상의 모든 순환들을 다 뒤로 하고 여기 오셔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는 사람들, 내가 왕을 속에 있다고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진열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시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다른 길로 가실 겁니다.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한 주의 지시하심이 드릴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주의 지시하심이 드려요. 내 나약하고 그리고 게을렀던 내 삶과 내 수고에 대해서 주님의 지시하심이 드려요. 아리까리하고 어쩔 줄 몰랐던 많은 회색지대들이 이제 분명하게 그 빛 안에서 걸어가야 될 그 하이라이트 그것들이 남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만난 사람들, 그 만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유대인의 왕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가 우리가 만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면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분은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동방에 있을 때와 동방으로 지금 가는 내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삶은 달라졌습니다. 은혜로 달라졌어요. 선함으로 달라졌어요. 그 능력, 그 권세로 달라졌어요. 28장 다시 볼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그 삶으로 바꿔 나가셨어요. 유대의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렇게 세상을 바꿔 나가실 겁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 우리가 만나는 분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세상을 바꾸실 분이고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내 인생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고백하고 세상을 폭탄을 던지며 내가 주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나에게 지시하십니다. 다른 길 걸어가기 시작하는 귀한 삶입니다. 대강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저를 기대합니다. 2023년 12월 이 대강절이요 정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전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그것이 애매하고 그냥 멍하게 새로운 길, 멍해서 새로운 길이 아니라 분명해서 새로운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헌신해야 될 것, 아니면 내가 버려야 될 것, 아니면 내가 사랑해야 될 것, 아니면 내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것, 그것들을 분명히 보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길, 다른 변화, 왕이 만들어내시는 그 귀한 세상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 세상을 바꾸시고 구원하시는 이 주여, 그 주님을 만나는 대관절 되게 하여 주옵시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 앞에 섰으니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바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오. 우리가 오늘도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어 돌아가게 하시고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변화된 삶을 들고 나가는 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입을 열어 주님 이 예루살렘 헤롯 왕 앞에서 주를 섬긴다는 고백, 그 고백하기를 원하며 성령의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지시하시는 바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로 주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헤롯 왕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를 고백하는 입술되게 해달라고, 그 담대한 입술되게 해달라고 성령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라고 기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가는 길로 가는데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님을 도우셔서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왕을 만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롭게 부시는 통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을 영원히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수님,
있는 사랑과 성인관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의 도와계시다만 하지만 정말로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지시하시는 기다리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주여 예루살렘에 머물러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왕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유대인의 왕에게 합당한 것 드리지 않는 가시멸류가 드리고 아버지 왕의 통치와 왕의 주심을 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의 기대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고 주께서 왕이 함께 하시고 주여 내 삶이 되사라지며 왕의 통치가 왕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주여 믿음으로 나와 아버지의 기도와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 지금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니 모든 질병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빗장을 여시며 아버지의 어깨에 빗장목을 꺾으시며 발에 창고를 끊으시는 줄 믿사오니 언어도 주의 영계신 곳에 이 자유를 막아서는 줄 믿습니다. 참여하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을 노래하고 나갑니다. 왕을 영광을 노래하게 하셨으니 오 주여 이 믿음에 합당하게 예비하신 주신 은혜와 그 귀하신 선물로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케 하시는 왕이시오 우리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는 우리에게 할 말 많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울리시니 성령님이시여 예배하는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시하시는 그 왕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왕의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아버님 다른 길을 걸어가는 데를 들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예배가 아버님 유대인의 왕 놀라운 메시아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그 시간을 믿사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시원한 땅에 대해 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지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용기로 아버지를 담대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모두가 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전까지 그러지 못했을 때가 이 대강절 예배 시간 쉬어 기다렸던 주님 만나는 시간 삶이 변하는 놀라운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시간을 하나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인간 환골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둘째 주 주일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최용호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세우시고 유대인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여 한 주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안되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달았고요. 여러분이 아마 내려가서 사랑의 열매를 달게 할 때 신청서 뒷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사랑의 열매 달게 하면서 모아주신 성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쭉 있습니다. 한 반 정도는 피차 사랑이 넘치게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데 또 나머지 한 정도는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넘치게 하는데 그렇게 쓰여졌고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달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사랑의 달려진 열매가 씨앗이 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또 달아놓은 이 열매가 2024년에는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정말로 더 풍성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풍성한 사랑으로 전해질 겁니다. 올 한 해도 그랬어요. 예를 들면 반찬 나눔을 위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이건 재료값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료값으로 사랑의 열매를 담아서 300만 원 정도 썼어요. 하지만 전해질 건 뭐 이 값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전사님들이 정성껏 기도하면서 메뉴 짜시고 정성껏 다 만드셔서 가져오시고 또 가져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반찬마다 간이 많게 하시고 소금을 뿌릴 때마다 하늘 하나님이 세심하게 다 배워 준비하셔서 맛있게 만드시고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어놓은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리 일도 다 그래요. 짓고 치는 것도 재료값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수고들 또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이 되겠다는 젊은 우리 청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지키시고 복주시고 그 은혜들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많은 어려운 집들을 고치고 정말 행복하게 스윗홈이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자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에 항상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사랑의 열매 달인할 때 소망을 가지시고 또 기대를 가지시고 잘 달아주셔서 이것이 심겨져 정말로 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물질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열매 달게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모집 여러 부서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남성교회 봉사하는데 달려와 주시고 여성교회 봉사하는데 달려와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길입니다. 주님에게 지시하시라. 그 다른 길 걸어가셔야 돼요. 멈추면 만날 수 없습니다. 멈추면 그 유대인의 왕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구원과 왕의 통치 그 영광 가득하려면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복된 순종이 그 복된 인도하심이 2023년 가득했고 또 2024년에도 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고 또 주인을 송축하게 찬양할 텐데요. 후렴에는 나도 주께로 가도라니 주께로 가도라니 나의 가도라니 바깥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가까이 염려하지 마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셔 성령 인도하시고 가셔 주님을 고백하며 가셔 그게 폭탄일 겁니다. 그래도 가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 사람입니다. 나는 해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자기들이 왕이고 자기들이 행복을 준다고 하는 모든 것 앞에서 가장 든든한 믿음으로 그리고 꺾이지 않는 소망으로 주님 왕이시라고 내 주가 왕이시라고 내 주가 구원하시고 내 주가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노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지시하시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은 유대인의 왕, 이 땅에 어느 것 하나도 없이 다스리시며 하늘의 뜻을 이루시는 권세하는 영이 하늘이 없으신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로 이 땅에 그 왕을 증거하는 일, 정말로 그 왕을 만나 그 왕의 구원하심과 그 다스리심 가운데 주여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 앞으로 그 왕 앞으로 나와 그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늘 펼쳐놓으신 이 세상과 하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아버지 절망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슬픈 일들을 보면서도 주를 향하여 감사하고 아버지 가슴 아픈 사건과 사고 가운데도 주여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 인도하신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깊이 알아 아버지에게 주를 예배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복된 삶 그렇게 주의 얼굴을 배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시사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시들 아버지 걸어갈 길이 점점 더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확신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여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함께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믿음의 가정 또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실 때 구원하십니다 문제에서 먼저 내주십니다 주님 세상에 참된 의미와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줄 믿사오니 이 대관절 기간 주의 빛을 보는 그 감격과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빛을 기쁨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에게 하는 그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힘을 부탁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며 이들의 모든 수고와 일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주의 다스리심으로 전에 없었던 풍성함을 누리는 선한 일터 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빛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다 지연이 여기 있었네. 그 성도 없고 혜로 언니 셀러도 한번